사진을 봐주시면 그 노란 테이블에 빌레가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주신 분에 대한 좀 전체 준비를 해주신 분의 약간의 배려인데요. 민들레학교 김경호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후임으로 강사가 어떤 의미를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한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르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 선에서 왜 마을 내지는 왜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교육학에는 없지만 왜 새삼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그 민들레는 사실 이제 워낙에는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겠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민들레가 작정하고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거죠. 그게 이제 처음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하고 운명적으로 만난 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이었는데 그 1999년에 이제 저는 민들레 출판사라는 곳에서 책을 내고 있었는데 그 책들은 주로 이제 어떤 책이었느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의 혁신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민들레 출판사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학교는 틀렸다. 그래서 학교는 그냥 없어도 된다. 그 학교 안에서 콩냥콩냥 뭐 이렇게 학교를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걔네는 무시하고 우리가 이게 교육이야 하는 걸 학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그 되게 구멍가게 같을지 몰라도 또 엉터리 같을지 몰라도 또는 자격증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가 인정은 안 할지 몰라도 그냥 이게 교육이야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출판사가 민들레 출판사였어요. 근데 그 좀 사사같이 얘기하면 지금은 제가 사실은 학교의 언저리에서 학교 시스템의 언저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되게 변증법적인 나름의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99년에 학교 따위는 없어도 돼 뭐 이런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향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민들레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따위는 없어도 돼 하는 17살 여자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민들레 출판사로. 그게 99년이었어요. 근데 그 99년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제 여고를 다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만 가면 이제 배가 아프고 또 학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되게 이제 학교만 가면 괜히 자기도 이유도 모르게 이제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날라 하면 학교 갈 생각만 해도 이제 그날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런 상태인데 엄마가 그런 아이를 보고 너 오늘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배도 하나도 안 아파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당시 99년도에 17살이었던 그 아이는 그래도 이제 학교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도 엄마가 안 가도 돼 하면 맑아지는 머리를 자각하면서 좀 즐겁게 쉬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은 또 학교에 가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걸 계속 거듭했대요. 근데 거듭하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져서 엄마하고의 협상 끝에 좀 쉬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빈둥빈둥 이제 집에서 쉰 거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보살핌 같은 그러니까 딸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조금 관찰하는 엄마였던 거죠. 보통의 엄마들은 아이를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적응을 얘기하면 사실 애를 막 탓하면서 더 세게 뭐라 해서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이 엄마는 그 자기 아이를 대단히 이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엄마였던지 안 가도 된다 좀 쉬어봐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 아이는 이제 빈둥빈둥 쉬면서 집에서 자기도 하고 뭐 앉아서 책도 읽기도 하다가 빈둥빈둥 이제 교보문고를 빈둥빈둥 왔다가 교보문고에서 민들레에서 낸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책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냈던 책인데 학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당시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 책을 쓴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마치고 자기 뭐 일기나 뭐 이런 자기의 경험을 다 모아놨다가 이만한 이제 원고 봉치를 만들어서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그 이 진짜 보자기에 A4 용지 출력한 거를 들고는 출판사를 전전을 했고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이 책이 유명한 저자도 아니고 겨우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그때 내용이 학교를 해체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책으로 그걸 이렇게 원고 봉지를 들고 다녔는데 당시에 그게 교육으로 유명하다는 출판사를 몇 군데 이제 다녔지만은 다들 이건 지금으로선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고사하는데 근데 그 민들레 출판사를 만들게 된 것도 그 책을 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냈는데 그 민들레를 만든 그러니까 출판사를 만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아니고 네, 교육에 대한 공부를 이제 당시 교육에 대한 공부가 학교 안에서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좀 새삼스럽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말고 그러니까 시스템 말고 그냥 교육 그 자체를 붙드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일종의 스터디 모임 같은 게 있었고 그 스터디 모임 하는 사람 중에서 출판사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이 원고 뭉치를 보면서 그럼 내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책을 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민들레 출판사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발간을 했고 그 빈둥빈도 교보문고에 왔던 그 여자아이가 이 책을 읽은 거죠. 근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이 아이가 진짜 자기가 왜 배가 아팠는지 왜 머리가 아팠는지가 이렇게 해명이 되더래요. 그 책을 읽는 순간.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그때는 뭐 출판사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책을 지은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내 머릿속을 깨뜨려 보다니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고는 저희 출판사도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는 한 번도 일종의 자기를 증명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에 대한 증명을 현실적으로 본 적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곳을 직접 박차고 나오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존재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뭐 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전화를 받고는 대단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출판사를 물어보러 찾아왔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대화는 시작이 됐고 그 아이와의 대화는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저 같은 아이들이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제 좀 그렇게 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은 학교의 축소판 세상의 축소판인 거죠. 세상의 축소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 정도의 일종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또는 역할 이런 게 그 정도였고 지금은 또 뭐 좀 달라지기는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실은 언제나 세상의 축소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세상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 삶의 논리 같은 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어떤 논리들을 제가 차곡차곡 제 DNA에 넣어가는 그런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그 민들레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도 느끼고 뭐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있는 오디세이 학교를 하면서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만났던 마을 교육 이런 일종의 단어 용어 이런 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마을 교육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과 이 마을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 마을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그 교실 안에 모든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숙소판이긴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이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하면서 되게 제가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교실이 사실은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학교가 되어버리는 또는 마을에서 섬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학교는 상관없이 교육의 본질을 붙드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화두들을 붙들고 온 사람들이었고 그런 화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학교 교육에 좀 넌더리가 난 또는 적응을 하지 못한 이런 청소년들이 왔으니까 그 아이들하고는 이제 학교 같지 않은 곳에서 교육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이제 살아본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제가 교육학에서 배웠던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졌던 어떤 질문들이 그냥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게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였죠. 처음에는 저희가 그 아이들의 학교 밖 아이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저희들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즐거운 교육 상상도 돈이 없긴 하지만 지금도 민들레는 돈이 없어서 되게 구멍가게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당신은 더 이제 가난했고 뭐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출판사 한 켠이 아이들의 아지트였거든요. 그래도 그 반지하 비슷한 공간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한 반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이 공간에 반 정도 되는 곳이 이제 출판사였고 벽면 한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쭉 책상을 배치하고는 앉아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분에 넘치게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밥을 할 수 있는 작은 싱크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큰 테이블이 있고 벽면 한쪽에 소파가 있는 이런 구조의 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은 오면 그 소파 주변이나 중간에 있는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죠.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앉아 있다가 당시에는 그 이런 이야기 교육적 화두를 이야기하는 데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만 찾아온 게 아니고 어른들도 되게 많이 찾아왔었어요. 당시 이제 그때 만난 분이 안영신 선생님 그때는 다른 곳에 계시긴 했지만 그때 이제 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용신생도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어른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군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때 한참 어떤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느냐면 양심적 병력 거부 이야기가 오태양 씨가 처음 병력 거부를 할 그 무렵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소파 한켠에 앉아있던 또는 그 테이블 언저리 어딘가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슬며시 이렇게 힐을 쫑긋하고 있었겠죠. 표시는 안 났지만 그러다가 어느샌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끼어들면 얘기는 훨씬 더 풍성해져요. 아이들 어른들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질문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그 일종의 촌철살인이 들어오면서 그 논쟁이 엄청 활발해지고 훨씬 더 근본적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어른들도 뭔가 이 새롭게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뒤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거기서 세상의 모든 걸 배웠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을 할 때는 내가 선생님인가? 내가 정말 하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 자리, 그 출판사에서 일하는 어떤 존재로서 아이들이 저한테 부르기를 그냥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저를 선생님 부르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 내가 진짜 선생이네?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활동, 움직임 이런 걸 누구도 교육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의 축소판이긴 하되 어떤 아름다운 사회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지 않지만 서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그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그 토론의 장 이런 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고 그 기운, 거기에서 정답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기운 같은 게 아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민들레 머무는 시간은 짧았겠지만 그 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대학을 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지금 서른 중반 마흔 가까이 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웠던 핵심 같은 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그 인간은 정말 존중, 서로 존중한다는 게 뭔지 이런 걸 배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공간, 제대로 된 무슨 그 설비가 있지 않고 점심 때만 같이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그런 정도였지만 그 무슨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모두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이 일종의 원초적 경험처럼 아, 배움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일종의 영향력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일종의 그 확신? 아니, 경험적 확신인 거죠. 이 논리적 확신이 아니고 경험적 확신을 하게 되면서 그 유사한 환경이나 그 유사한 조건이나 그 유사한 태도를 되게 가지려고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민들레가 오다가 최근에도 지금도 이제 민들레는 교실 같지 않은 교실에서 되게 그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전에 출판사하고 같이 있던 거에서 분리해서 따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단히 협소하니까 우리의 배움터는 되게 확장되어서 뭐 아리랑 신의센터가 다루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민들레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 공유센터에 가서 토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처음에 원형에 비해서는 훨씬 제도화되기는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과정화되는 그게 이제 시스템, 우리 나름의 이제 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세상과 계속 호흡하면서 우리 이 한계가 있는 이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주변의 자원도 만나는 이런 형태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오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또는 민들레를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들레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님 손을 잡고 오거나 그 다음에는 꿈드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꿈드림에서 소개를 하거나 꿈드림은 뭘 하는 곳이냐면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정책상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상담기관이자 지원기관인데 그리로 자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데이터가 꿈드림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꿈드림에서 네 주변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볼래?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제안을 흔쾌히 듣고 오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겁이 나니까 의지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곳을 선택했어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오디세이 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오디세이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택하는 일종의 자유학기제 연장 같은 거예요. 네, 자유학기제는 그냥 프로그램처럼 하는 거라면 이거는 1년 동안 그냥 온전히 그 맥락 속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그래서 자유학년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받아서 자유학년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오디세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 두 유형의 아이들을 저희가 다 만나고 있는데
두 유형의 아이들 모두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한 상태. 근데 이거는 민들레 오는 아이들만 그러하냐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엄청 이렇게 점점 짙어간다. 특히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라고 있는 건 저희가 민들레에 학교 밖 아이가 21명 있고 오디세이 아이가 20명 있거든요. 네, 토탈 41명의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데 그 41명 중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 아이가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41명 중에 12명이 거의 30%.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50대 이상에서 고혈압약 먹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그렇게 먹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욕구예요. 우울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내비치는 욕구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욕구. 그러니까 우울감이 높은데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 욕구를 내비치는 아이의 저변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많은 사람 중에 있었지만은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 대부분이 우울감이 있든 없든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바램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이렇게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가 이렇게 학년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아이들의 강력한 욕구는 물론 우리 때도 친구가 되게 소중하기는 했지만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 관계의 소중함 이런 거를 계속 욕구를 내비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중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적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없는 바닥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를 표현할지 모르고 자기의 욕구를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욕구는 강하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감으로 오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집에서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협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협업의 교육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협업을 하는 걸로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전부 야국 강식이 있는 거고 서로 자기 같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그 팀 아이들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협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버스 타느냐 버스 탄다는 말 아십니까? 무임승차 하는 거 누가 무임승차 하는지를 관찰하고 발견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업하기 위해서 촉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이 할까 봐 자기가 더 기여할까 봐 그거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거는 내가 훨씬 더 성장할 거야 기여하기 때문에 보람찰 거야 가 아니고 자기가 더 기여하게 되는 걸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관계가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뭘 하고 있느냐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는 순간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이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관계의 경험이 관계의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못 시켜주고 있는 사회. 학교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보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욕 강식, 경쟁,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고객이 되어야 되는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 고객이 되어서 절대 손해보면 인생 헛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가 교실 안에도 들어와 있으면서
그 모든 교육 과정에 아무리 좋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할 때 그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도 혁신교육도 그걸 깨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민들레는 워낙 구멍가게 같다 보니 깨자 하면 깰 수 있어요. 네, 그런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더 무기력하고 관계의 욕구는 있지만 관계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오니까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 오히려 그 실제로 관계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자세나 힘이 어떤 건지를 천천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멤버는 처음에는 어른들 몇 명이겠지만 민들레는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숙의는 1월, 2월, 3월 정도는 어른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논리를 계속 일상의 문화나 일상의 룰로 만들어 나가는 건 한 4월달 정도부터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로 추상적인 텍스트 상에 있는 어떤 규범이나 민주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실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누가 무임승차하는지를 관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갈 때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걸 아이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는 거죠. 좀 더디긴 하지만 근데 그게 날마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수기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사이즈가 민들레만이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커뮤니티만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훨씬 더 계속 이 커뮤니티의 사이즈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사이즈와 범위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마을을 만드는 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금 얘기를 좀 돌리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그 오디세이를 온 아이 중에 오디세이 학교를 온 아이 중에 남자 아이예요. 그 공릉동에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 오디세이 20명 아이가 있으면 한 명 빼고 18명에게 전부 다 넌더리 18명이 넌더리를 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를 포함해서 3월에 오면 이 1년의 교육 과정에 자기의 상태를 좀 전환시켜내는 그런 그 압축적인 전환의 과정을 보내는데 그 전환의 과정을 저희는 제주도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도로 가는 여행이 전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해서 그 여행의 이름을 전환 여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주도에 가서 2주를 살다가 와요. 네, 제주도에 있는 안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그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수련관으로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묵으면서 이제 2주 동안 생활하다가 오는데 그 2주 동안 생활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일종의 협력의 기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관계를 해나가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건강한 몸도 필요한 거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언제 일어나고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지역의 자연과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압축적으로 2주 동안 이제 경험을 하고 오는데 그 2주 동안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20명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 몇 명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겠죠. 속속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데 아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진짜 완전 자기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근데
민폐꾼으로서의 자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이들이 싫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듣고. 그 2주간의 활동 중에서 자유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20명이 한 4개 조 정도로 나눠서 각자의 여행을 기획해서 제주도 안에서 여행을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 5명 정도의 사이즈로. 근데 이 팀은, 이 아이가 속한 팀은 원래 뭘 테마로 잡았느냐면 자전거 여행으로 테마를 잡았어요. 2박 3일의 여행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 자전거 여행으로 결정하고 만났는데 계속 이 아이는 뭘 주장을 했느냐면 우리는 기왕에 제주도 왔으니 제주도를 훨씬 많이 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자전거로는 너무 조금밖에 못 보니까 버스를 타자. 이렇게 된 거예요. 2층 버스를 타자. 2층 버스가 아마 이 제주도에 생겼나요? 저는 타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또 정보력이 엄청나요. 열심히 찾아서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자전거 타고 싶은데 얘가 이제 그 2층 버스를 타고 싶어 하니까 교사 한 명씩 붙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교사가 우리가 이제 초에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대체로 뭘 좀 아이들에게 권하게 되느냐 좀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협업을 강요를 해요. 말하자면 형식적 협업을 강요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아직 협업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이 아이들도 교사의 그 말을 받아서 배려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주장이나 이런 걸 배려하려고 하면서 자전거를 접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아이 때문에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팀은 이 협업에 논두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논두리가 나고 협업에도 논두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팀의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상각 시키지 마라. 우린 각자 걷고 싶다. 내 다리 풀어달라.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요구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일종의 낙인?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공인된 민폐꾼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힘들기는 해요. 특히 이제 이 친구가 꽂혀 있는 게 반페미니즘에 꽂혀 있고 지금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여고생들은 전부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남자애들이 조금만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이 비하 내지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발음만 하면 여자애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눈치도 없고 그냥 진짜 엄청 주장을 해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런 거를 대단한 논리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근데 말은 또 되게 이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가령 이런 식인 거죠. 집이 공능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은 이준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오디세이에 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이준석 같은 사람을 존경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목걸이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도 조금 아는 애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짓도 미운데다가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대놓고 공인 그중에 민폐꾼으로 낙인이 딱 찍혀서는 근데 저는 이 아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꽤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준석을 안 좋아하지만 한 인간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17살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사실 박정희가 고2 때 죽었는데 울었거든요. 여기 혹시 박정희 돌아가셨을 때 자의 좀 이렇게 좀 컸을 전부 다 젊은 분들이어서 울으셨어요. 특히 좀 부산에서 자라서 그게 좀 심했어. 그 우리 반이 고2 때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 안 우는 애가 딱 두 명 있었거든요. 저는 울면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도 이렇게 조금 안 우는 애들 눈치를 봤던 거예요. 그 중에 안 우는 애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가 안 울고 있어서
눈물을 훔치면서 뭔가 안 울어야 되나 이런 거를 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걸 진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 아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면에서 반가운 거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뭔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니까 되게 반가운데, 아이들은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얘가 말을 단어 하나만 꺼내면 거부할 준비를 18명이 다 하는 거예요. 한 명 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이 아이 없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거라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 우리 각자의 상태를 두고 이 한 인간을 판단하거나 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이걸 중지하는 거, 이게 민들레에서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할 때 온전히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나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건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똥으로 듣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그날 어제 얘기를 나눈 아이들 중에서 한 제 생각에 10명 정도는 좀 이렇게 새겨듣는,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 명, 친구가 한 명밖에, 그 아이를 혐오하지 않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한 5명 정도가 저한테 와서 알겠다, 희망을 가지겠다, 그 아이도 달라질 거라는 바람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날마다 이런 저를 유지하기는, 게다가 민들레 안에서는 그래도 서로서로 이걸 경지해주는 또는 감시해주는, 좀 제가 잘못하면 너 왜 그래? 라고 뭐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민들레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에서도 배우고 있고 민들레 안에서도 배우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이의 배움의 범주가 저는 좀 너무 날 것의 세상이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아까 그 세상의 민폐꾼인 그 아이가 뭘 어떻게 배워왔을지, 지금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의 전모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이제 좀 파편적으로 제가 이제 듣기는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들이 시나부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확신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면서 그런 한 인간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30살 넘어서 어엿한 이 시민으로 살아나갈 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나갈 때 나는 뭘 붙들고 그 힘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잠깐 빨간 머리에 얘기를 했지만, 그 어릴 때 꿈꿨던 또는 어릴 때 제 안에 스며들었던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걸 습득했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책을 통해서 그 정의라든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인간이라든지, 거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채찍질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 그 텍스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책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지금의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은 실물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시나부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들을 축적해 나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
이 물성이 가지는 만남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렬하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대단히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극 중에 가능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인간은 괜찮은 거 세상은 좀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정의 쪽에 붙었던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깊고 품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로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물성으로 만나는 거 직접 만나는 게 실물로 만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텍스트가 아니고 이 애들은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민들레는 부족하지만 항상 승리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른들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 효능감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끔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에서도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즐거운 교육 상상분들이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그 존재를 어필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분들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들레 아이들이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기름중학교 아이들이 순국중학교 아이들이 또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물성으로 살아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이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은 아 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네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단위의 그런 일종의 움직임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 그리고 발언해야 되는 거 그 실체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든 길이겠지만 저도 날마다 이렇게 고뇌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저도 하나의 자극제가 될 거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저희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런 존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점으로만 여기는 이제 점이 아니고 면으로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계시니까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점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점점이 있는 그런 이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것들을 연결해내는 거 그래서 그 연결을 아이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마을 교육이거나 또는 마을 교육 공동체이거나 그게 결국은 그 점점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나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네, 두서 없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